ERD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매처나 제조사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 방법은 ERD 림 정보가 없을 경우 측정 방법입니다. 중력, 그걸 이용합니다. 중력을 이용해서 밸브 구멍부터 시작해서 림 내경 측정을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자 스포크에 잎을 이렇게 끼우시고요. 끼워주시고요. 이만큼 있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쭉 내밀어요. 자, 그래서 칠합니다. 자,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제 다음에 네, 3.5mm 맞죠? 네, 이런 식으로 림 ERD 측정할 때 내경을 측정합니다. 3.5, 3.5니까 7mm를 더하면 됩니다. 총. 그렇죠? 네, 148mm고요. Hub axle width. 36mm입니다. Non-drive side to flange. 52mm. Drive side to flange. 62.5. Non-drive side flange diameter. 58.6mm입니다. Drive side flange diameter. 네, 보시면은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여기가 좀 더 높습니다. 여기가 좀 더 낮고요. Spoke 설치. 최신 규격의 허브는 스루 엑슬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이 휠은 플랜지의 스포크를 좌우 교대로 끼우는 표준 방식인 크로스 패턴을 사용합니다. 자, 다음 148, 32홀 허브도 조립을 합니다. 다음으로 스포크 설치 순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플랜지 사이드 A, 아웃에서 인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밸브 위치 표시해줬고요. 밸브 옆자리에 끼웁니다. 다 똑같습니다. 완전히 벌이 이쪽에 있죠? 옆자리 바로 두 번째 과정 플랜지 사이드 B, 아웃에서 인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오케이, 퍼펙트.
자, 이렇게 됐고 발골 잊지 말고 세 번째 과정 플랜지 사이드 비인에서 아웃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자, 벨볼 바로 생각하시고 아, 컴포넌트 자, 이쪽이죠? 하나, 둘, 세 번째 크로스 이렇습니다. 자, 이쪽으로 맞는 게 여기죠? 맞나요? 여기 맞냐? 맞습니다. 자전거는 휠 스포크가 크로스할 때에는 마지막으로 만나는 스포크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위치를 바꿔서 오버랩 시켜서 연결을 해주셔야 튼튼한 휠 제작이 가능합니다. 표준대로 조립했고요.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스포크들을 설치합니다. 마지막 과정 플랜지 사이드 A 인에서 아웃 방향으로 스포크를 설치합니다. 왼쪽에 반대쪽에 이렇게 빈 칸마다 하나씩 끼워줍니다. 됐습니다. 끼워줬죠? 빈칸에 배치해줍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Pass over the second spoke. Cross down the third spoke. 스루 엑셀 어댑터를 준비합니다. 12mm 엑셀 어댑터입니다. 허브에 끼워 주시면 틸트로잉 스탠드에 고정이 가능합니다. 스포크 렌치를 사용해서 니프를 조이면서 휠 회전 시작과 끝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림밸브 구멍 옆 스포크에 스티커 같은 태그를 붙입니다. 스포크 니플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조여집니다. 1mm 스포크 나사선을 남기고 전체 니플을 조여둡니다. 니플을 균일하게 어느 정도 조이고 왼쪽 오른쪽 센터 정렬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림이 좌우로 조정이 되는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드라이브 사이드 스포크 니플을 조이면 림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왼쪽 넌드라이브 사이드 스포크 니플을 조이면 림이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왼쪽 스포크 니플을 너무 많이 조였습니다. 니플을 풀어주면 림이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왼쪽과 오른쪽 스포크의 장력 파워 밸런스로 림을 이동시켜서 센터에 정렬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좌우 정렬은 니플을 90도 정도 한 번씩만 조이면서 돌면서 진행합니다. 밸브에 붙인 테이프를 기준으로 합니다. 목표 장력 80% 정도에 도달합니다. 작업 도중에 디싱툴을 사용하면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좌우 센터 정렬을 1mm 정도까지 작업합니다. 이제 상하 정렬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림 상하 정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변 니플을 함께 조여주면 림이 허브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최소 360도 이상 조이거나 풀어야 림이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니플을 함께 풀어주면 림이 허브 바깥으로 이동합니다. 림의 상하 정렬은 왼쪽 오른쪽 스포크 장력이 같이 조절되어야 동작을 합니다. 현재 림 상하 단차로 소리가 납니다. 닿는 위치부터 시작합니다. 상하 정렬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조여서 조절이 안 된다면 안쪽으로 들어간 림 위치를 찾습니다. 그리고 림이 들어간 위치에 니플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이 작업은 목표 장력 90%까지만 도달합니다. 휠을 조립하다 보면 휠 트루잉 스탠드의 오차로 센터가 조금씩 어긋나게 됩니다.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구를 휠 디싱 툴 또는 센터링 게이지라고 합니다. 먼저 넌드라이브 사이드의 디싱 툴을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싱 게이지를 틈이 없도록 붙여줍니다. 이제 게이지를 고정합니다. 이제 디싱 툴을 반대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측정 결과 간격이 3mm 정도 남았습니다. 림을 이동시켜야 할 공식입니다. 3mm 게이지 측정값에서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림 이동거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 결과 2mm 림을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왼쪽 니플은 한 번씩 조이고 반대쪽 니플은 한 번씩 풀어서 림의 위치를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스포크의 장력 변화 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작업 전 스포크에 이름표를 붙여서 시작과 끝 위치를 체크하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검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드라이브 사이드의 간격이 없습니다. 양쪽 사이드 측정 거리 간격이 같다면 완벽하게 림은 중앙에 위치합니다. 아, 왔습니다. 왔고 림이 현재 완벽히 센터에 위치합니다. 왔어요. 두 번. 간격이 맞습니다. 휠 스포크 장력이 전체적으로 비슷한지 손으로 확인을 합니다. 느슨한 스포크를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변에 자전거가 있다면 비교해보세요. 텐션 미터가 있다면 사용해도 좋습니다. 14게이지 기준으로 20에서 25 정도 측정되면 좋습니다. 위아래 좌우 오차 0.5mm 이하로 정렬합니다. 휠 얼라이먼트 정렬 작업이 훌륭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휠 좌우 정렬을 하면서 목표 장력 100%에 도달합니다. 마무리로 한 번 더 센터링을 검사합니다. 간격이 같습니다. 센터링이 완벽합니다. 뭐 일단 흔들림 없는 편안함? 네, 됐습니다. 딸꾹스. 휠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35mm 와이드 림이라서 넓은 림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완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